아,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다양한 꽃들이 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.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나갔는데 역시 지천에 온갖 나물이 다 있죠. 네, 이거는 이제 풍년초라는 건데 요게 맛도 순하고 또 부담이 없는 나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맛나게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. 데쳐서도 식기는 할 건데, 그래도 흙을 좀 빼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이게 또 흙이 있으면 잘못하면 데쳐서 식게 되죠? 흙 있는 상태에서 데치게 되면요, 잘못하면 흙내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흙안 나올 정도까지 씻어줍니다. 제가 지금 한 4번 씻었는데,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. 어차피 데쳐서 또 씻어야 되니까, 이 정도만 하고 데쳐볼게요. 뒤적거렸으면 이거 뚜껑은 덮지 말고 이 상태에서 1분에서 1분 30초가량 끓여주세요. 얘는 야생이라서 이게 의외로 질겨요. 제가 1분 30초 정도 데쳤어요. 끄고 찬물에다 담궈줍니다. 재배한 나물 같으면 이 정도면 다 죽탱이 될 텐데 이 풍년초가 어려라도요, 야생이라 지 까불하네요. 헹구는 건한세번 헹궈줬어요. 한두 번만 하면 열기가 다 빠지는데, 혹시나 사이에서 또 미세한 흙이나 잔모래가 있을 수 있어서, 안전하도록 세번 했어요. 요게 지금 물기가 있죠? 이걸 묻히기 전에 짤 건데, 다른 그 재배용 나물은 이렇게 꼭 짜줘야 되지만, 얘는 섬유질이 강해가지고 물기를 꼭 짜게 되면은, 나물이 펄펄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만 짜주세요. 그냥 물기 한반 정도만 짜준다 하는 그런, 정도로 짜주면 돼요.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양념장 만들기 전에, 요 데친 풍년초가 양이 얼마나 되나 가늠이나 하시라고 일반 국대접 있죠? 여기다 담아볼게요. 요렇게 한 대접. 이렇게 가늠을 하시면 양념장 할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고추장 3스푼. 집된장 1스푼. 고춧가루 가볍게 2스푼. 물엿 3스푼, 다진 마늘 1스푼. 이건 청양고추 두 개를 다진 건데요. 매운 거 싫어하신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돼요. 참고로 요즘은 청양고추를 하기에도 그렇게 맵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조금 들어가면 얼큰해가지고 좀더그 입맛을 살려주니까 그래서 넣는 거니까는 싫어하신 분들은 안 넣어도 돼요. 깨소금 한 스푼, 들기름 저는 두개 넣어주세요. 양념을 휘휘 젓어서 섞어주고, 이거를 탈탈 털어서 양념장에 고루 묻혀주세요. 이제 봄에는 어린 그 나물들은 어떤 것도 보약이 된다는데, 지천에 깔린 풍년초를 가지고 맛나게 이렇게 묻혀봤는데요. 이사님들도 근처 야산 같은데 가보시면 이 풍년초는 지천에 깔렸으니까 뜯어다가 이렇게 맛나게 묻혀서 잡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